지난번에 얘기했었던 7개 개혁안을 가능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 되는 것들은 전체적인 개혁의 줄거리들이고요. 주요 개혁안들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혁안들 좀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가 있었고 전주화약 맺고 자진해산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정부는 전주화약하게 되면서 농민들한테 개혁을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도 이제 우리 철수 못하겠다. 너네들 다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개혁 압력을 넣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영차 가부개혁입니다. 자, 여기 지금 개혁을 보시게 되면은요, 공식적인 것들은 이거예요.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그리고 제3차 개혁 또는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때 시작되는 광무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안들이 공식적인 명칭인데, 요 제0차라는 명칭은 제가 편의상 붙인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편의상 붙인 겁니다. 0차라고 해서 숫자 0을 붙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겠니? 하나는. 1차 앞에 있었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0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개혁은 그냥 시도하다가 개혁 자체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0차라는 별명으로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 시도,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개혁안을 만들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해버리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중단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하려는 움직임만 있었지 실제 개혁안도 발표된 게 없고 개혁도 진행된 게 없는 것이 이 교정청 설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 자체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개혁, 1차 가부개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차 가부개혁은 그럼 사실상 누가 주도한 걸로 봐야 되니?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한 상태에서 진행되니까 일본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의 영향에 있었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여러 가지 개혁안들 보게 되면은 뭐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싶은 건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이전부터 나왔었던 개혁안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일본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하고서 여기다가 자기들이 뭔가 영향력 발휘할 것 같은 애들,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 모읍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시킵니다. 얘들아 개혁안 만들어라. 그리고 가장 방해가 됐었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세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으로 차단한 채, 흥선대원군은 사실상 허수아비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일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애들을 모아놓고서 개혁안 만들어라 라고 한 다음에 바빠서 별로 개혁안에 간섭하지 못합니다. 왜 바빴을까? 뭐 하느라고 바쁠까? 전쟁하느라 바쁘지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신경을 못 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일본에 의해서 모였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 개혁안 좀 잘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개혁운동, 하나는 동학농민운동이겠죠. 또 하나 뭘까? 또 하나는 이거보다 앞에 있었던 개혁운동, 갑신정변 있었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야기됐었던 것들이 나름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가부개혁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일본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나름 자주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자주적인 개혁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은요, 흥선대원군은 언제 우리나라 돌아왔을까? 뒷얘기스러운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갑자기 언제 돌아왔을까? 분명히 이모군란때 끌려갔는데, 갑신정변 때 요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때 돌아온 건 아니고요. 중국이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이 있었죠. 그때 어떤 상황이 전개됐다. 청나라의 간섭이 워낙 심해지게 되니까 고종도 짜증을 내면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도 오고 미국과 단독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지요. 그거에 청나라가 짜증나서 그래 니네 하나 한번 당해봐라 라는 의미로 꼬장불이라고 돌려보낸 게 흥선대원군이기도 합니다. 그때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반영됐었는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됐을까? 쭉 내용들 살펴보시면은요. 신문제가 있죠. 동학농민운동 패전개혁안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신문제 폐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서는 노비문서 소각. 노비문서는 불태워라 이런 식으로 좀 본능적으로 표현됐었지만은 신분제 폐지라는 이름을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갑신정변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다. 갑신정변답게 엘리트주의 개혁답게 뭔가 어렵게 표현했었죠. 뭐라고? 인민평등권. 자, 그래서 갑신정변부터 이야기됐었던 신분제 폐지, 사실 뭐 북학파 실학자들부터 이미 문벌 폐지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분제 폐지로 반영이 됐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소개하게 되면은요, 그 과거제와 봉건학습 폐지에 있어서 이 봉건학습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성리학적인 나쁜 관습들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부 재혼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폐지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추가로 폐지되는 거는 조혼 금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금지라든지 뭔가 좀 성리학적이라든지 이상하게 내려온 악습들이 많이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이제 좀 추가로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설치 이후에 제1차 김홍집 내각, 김홍집 아저씨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허수아비처럼 섭정으로 세워놨고, 그리고 개국기년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개국기년을 사용한다라는 것보다도 이전에 사용하던 중국연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 사실 이게 그나마 좀 일본이 원했던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과의 사대관계 청산입니다. 중국과의 기존 관계를 청산한다라는 의미에서 특히 중국연호 폐지한다라는 것들 상징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부를 설치한다, 왕실 사무를 분리한다, 왕과 그리고 이제 재정, 국가의 일을 좀 분리한다. 정확히는 왕의 가족들, 외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간섭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와 육조로 이뤄진 정치체제, 이름과 역할을 좀 바꿉니다. 팔아문으로 바꿉니다. 8개의 아문이라는 기구로 바꾸게 되고요. 아문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통리기무 아문에서 들어봤었죠. 정치기구입니다. 그다음에 신분제 폐지. 사실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아무리 일본에 의한 개혁이었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 1차 갑오개혁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제와 봉건학습 폐지됐고, 그리고 국가재정 일어나. 사실 이 얘기도 언젠가 들어봤다. 국가재정은 어디서 전담한다? 호주에서 전담한다라고 해서 이때도 이미 나왔던 얘기. 아이고 국계거든요 왜? 이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가 재정 일원화.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단지 이때는 갑신정변할 때는 재정 담당하는 기관이 호주였고, 그리고 호주가 아문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탁지 아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문이 부로 바뀌었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독립협회에서는 탁지부에서 국가재정을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계속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돈을 체계적으로 신하들의 감시하에서 쓰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금납화. 세금은 이제 더 이상 현물로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화폐로 받습니다. 금납이라는 건 화폐로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단위는 은본위 화폐제, 화폐의 가치 기준은 은으로 정한다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량형 통일, 길이, 무게, 부피 등의 단위를 통일하게 되면서 뭔가 근대적인 체계를 잡는 것들, 그런 것들이 1차 갑오개혁 내용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주적이고 필요한 개혁들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1차 갑오개혁이고요.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사실상 승리를 확신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친일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주고 뭐고 없어요. 완벽한 친일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친일개혁임을 상징하는 인물이 박영효기도 합니다. 자, 이 아저씨 어떤 사람이었을까? 3차 수신사로 일본 가면서 태극기 만들기도 했었고,
뭐 고종의 사위였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주동자 중에 하나였죠. 같이 주동자였던 김옥균 같은 경우에 심지어 상하이에서 칼 맞아 죽기도 했었지만은 박영근 같은 경우 역시 일본의 망명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망명에 있다가 반역자로서 망명에 있다가 돌아오더니 돌아오자마자 총리 자리에 앉아서 개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박영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박영효가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엔 당연히 누가? 일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이 야, 얘 옛날에 죄도 많았지만은 앞으로 할 일이 많어. 그러니까 얘 죄 씻어주자라고 하면서 총리 자리에 앉히고서 그리고 김홍집과 함께 사실상 자기 혼자서 내각을 주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고종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홍법 14조를 반포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의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14조 조항에 집중하진 마세요. 조항의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사실 1차 갑오개혁 때 했었던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 14조는 그냥 발표 시기가 2차 갑오개혁 때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발표했느냐? 종묘에서 발표합니다. 고종이 종묘에 나아가서, 종묘는 역대 조선 왕들의 조상들의 모신 곳, 위패들을 모신 곳이죠. 그래서 조상님들 앞에서 독립서거문을 낭독하고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독립이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어디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할까? 일본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독립은 청으로부터의 사대관계를 청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뭐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언제? 을사조약 이전에 등장하는 모든 독립이란 표현은 무슨 의미다?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요. 얘 독립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넓은 하늘에 선언합니다. 라고 나왔던 것이 홍범 14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쩍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중국연호 폐지라는 걸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홍범 14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개혁들 뭐 사실 있는 것들도 없고 쓸모 있는 것들이 몇 개 없기도 해요. 그나마 좀 의미 있는 것들 찾아보면요. 일단은 팔도를 23부로 바꿉니다. 행정구역 바꾼 거예요. 번지 주소를 갖다가 갑자기 도로명 주소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혼란해야겠죠? 비슷한 일들 벌어집니다. 왜 귀찮게 바꿨냐? 사실 일본 애들이 이제 좀 근대식 제도 도입한다고 바꾼 건데요. 별 의미는 없었고요. 그리고 아문을 갖다 또다시 부로 바꾸면서 이름만 바꿉니다. 그 다음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재판소 설치입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 이야기하죠.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근데 그거 중에서 사법과 행정을 분리합니다. 재판소를 따로 설치해서 재판을 따로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재판을 보통 누가 했을까? 지방관들이 하죠. 지방관들이 하다 보니까 행정과 사법이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거 권력 분립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앞서서 과거제가 폐지됐죠. 더 이상 성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교육 할 거냐? 근대 교육 하겠다. 앞으로 근대 교육 이런 식으로 쭉 하겠다라고 전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 교육입국 조서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틀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근대 교육을 할 사람부터 키워야겠죠. 그래서 사범학교, 교사들 키우는 학교를 먼저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소학교, 기술학교, 실업학교 등이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하는 업무를 갖다 따로 분리하면서 징세사와 관세사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대, 시위대, 드디어 이제 뭔가 군사 관련된 개혁이 나오긴 합니다. 네, 생각해 볼까요? 군사 관련된 개혁이 제대로 될까? 지금 이 개혁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니? 일본이죠.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2차 갑오개혁 굉장히 친일스럽게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청일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이름 아름다운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맺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영토 차지한 거에 대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뱉어라라고 간섭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하다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이후에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3국 간섭한 이후에 이 러시아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
명성황후. 일본이 일찍 개화해서 강한 줄 알았는데 러시아한테 깜짝도 못하더라. 우린 정말 일본이 싫다. 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제3차 김홍집 내각 조직합니다. 칠러 내각입니다. 여기서 1차부터 4차까지 김홍집 내각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사실상 뭐 친일에 가깝고, 얘네도 사실상 친일에 가깝고, 얘네도 4차도 친일에 가깝지만은, 얘네들은 친러시아 내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있었던 개혁안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중단시켜버렸던 것이, 예, 이때 제3차 김홍집 내각 때, 칠러 내각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뭘 불러왔다? 러시아를 끌어들인 중심인물, 경고의 의미에서 결국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부인이 죽은 고종을 협박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각을 개편합니다. 제4차 김홍집 내각, 다시 친일 내각으로 돌아오고요. 이때 여기는 안 써놨지만은 큰 의미는 없어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아서 빼놨지만은 이때 참여하는 사람이 서광범이기도 합니다. 자, 역시 갑신정변 때 주요 인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3차 개혁, 1895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말 쓰잘데없는 개혁들이에요, 사실. 뭔가 개혁이라고 크게 바뀐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을미개혁에서 가장 유명한 게 단발령이거든요. 머리 깎으래요. 위생상 안 좋다고.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심지어 이 단발령을 내리게 되면서 고종이, 왕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머리를 깎습니다. 굳이 고종이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었죠. 사실상 의미로 봤을 때는 고종 모가지 잘리는 것 대신에 머리 잘린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궐 안에서 자기 부인이 죽을 정도로 이미 일본의 압력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발령이 썼고 그리고 연호도 바꿉니다. 건양이라고 바꿨대요. 자, 이 양자는 뭐와 관련 있을까? 바로 근처에 있어. 이거겠죠? 태양력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에 의해서 나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서울의 친위대, 그리고 이제 지방의 진위대라는 군사를 갖다가 군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하고, 역시, 일본의 이행개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군사개혁이 제대로 되는 거는, 이때 정도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두법, 이제 예방접종이죠. 천연두 예방하는 종두법 실시하게 되고요. 이것도 사실 옛날에 갑신정변 때 할래다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편사무 재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개입니다. 우편업무 원래 우정국 설치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우정국 자체가 갑신정변의 무대였다 보니까 반란군 놈의 새끼들이 하려던 일 하지마 라는 식으로 우정국이 역할을 못했었습니다. 이때 다시 시작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도망갔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아관파천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음 단원에 나올 얘기일 텐데 그냥 묶어서 지금 설명은 일단 할게요.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사실상 또다시 개혁은 중단돼요. 단발령도 중단되고요. 다 원상복귀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돌아오라는 사람들, 독립협회의 요청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종은 돌아와서 대한제국 선포하죠. 그것과 함께 자, 앞쪽에서의 개혁과 다릅니다. 앞쪽에서의 개혁은 사실 타이에 의한 개혁들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주적인 개혁이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 자체가 그 누구와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라는 당당한 개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개혁들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그 당시 대한제국한테 필요했던 것들, 조선에 필요했던 것들 두 가지입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다. 나라가 강하려면 뭐가 강해야 될까? 일단 돈이 많아야 됐고, 그리고 또 군대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부자 나라 만들겠다, 부국.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도입하고 기술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사업, 이제 양재하문이라는 곳을 설치해서 양전사업을 하고 지게,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입니다. 토지소유 문서를 발급하게 되고요. 자본주의적 토지소유를 갖다가 도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하고 같이 엮어주시면 좋아요. 기술학교 실업학교는 오늘날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기술이라든지 산업발전이라는 식사능업정책이라고 얘기해요. 이 테마에 맞춰서 기술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죠. 강병입니다.
원수부를 설치해서 모든 군대가 황제의 통솔을 받도록 하고 추가로 이 친위대와 진위대를 갖다가 좀 더 확장하는 것까지 군사 관련된 개혁이 그나마 좀 제대로 되는 것이 대한제국 때의 광무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성격 굉장히 많이 보이는 황제 위주의 개혁이고요. 그리고 개혁할 때 처음에 이제 법규교정소라는 걸 만들어서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이거를 만들고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나간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연호로서 일제가 줬던 건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무라는 새로운 연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개혁들을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기반시설, 교통, 통신, 전기의료 같은 근대시설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뭐 전차 설치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이뤄지는 것이 광무개혁 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개혁의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개혁안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뭔가 지금 주제별로 기억해보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서 정리해봤습니다.